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역성재단 유종헌입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부터 그다음에 6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비전이나 이런 정도만 좀 알아볼 거니까요. 자, 한번 집중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 1차 때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안 그러고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 2차 때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3차까지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4차부터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자, 2008년부터 이제 그렇게 5개년씩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자, 먼저 1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차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은 1990년부터 1998년.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요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소년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중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차 한국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1990년에서 98년이라 그랬죠?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을 체계적 구조로 제시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진단과 이에 대한 비전을 기록해서 넣었고요. 그러니까 1360여만 명의 청소년들, 요때 당시에 1000만 명이 넘었나 봐요. 1360여만 명의 한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 그리고 조장적, 그리고 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약속한 내용이 제1차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입니다. 요거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실시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인데요. 처음으로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시민권과 참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 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게 됐어요. 자, 이제 그 제2차부터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오늘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누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며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에요. 요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추진,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그러니까 참여, 소통, 체험을 중시했고요. 여기 이제 슬로건, 비전이 이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 자, 이렇게 비전을 딱 내세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인데요. 자, 요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예요. 자, 요때부터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요 앞에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제4차부터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점 내용을 살펴보면 역량 강화와 기회 균등이 주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슬로건을 한번 볼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 세상 실현, 그리고 청소년 희망 세상 3H, 그러니까 happiness,
헬스, 허브, 실현을 주 슬로건, 자, 비전으로 삼았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차,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인데요. 이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어떤 계획이 되겠는데요. 자, 중점 내용은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 경제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고 중점 내용을 넣었고요. 슬러건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자, 이렇게 비전을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워서 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되겠는데요. 지금 올해가 지금 2020년이죠. 그렇죠? 지금 벌써 이제 중반이 지났지요. 이제 후반으로 이제 내닫고 있는데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중점 내용은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비전을 살펴보면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자, 요게 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부터 6차까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청소년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